그때 이분이 나이트 하다 보니까 근무표를 짜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일 것 같거든요. 친하신 수강선님은 내가 이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다 라고 농담처럼 하실 정도로 이게 참 모든 그 병동의 간호사들이 초미의 관심사니까 네. 보통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난 이때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도 있고 반영이 좀 되는지 네네. 그만큼 중요도가 높다라는 거는 간호사들이 제일 1순위로 원하는 게 물론 월급 날도 기다리고 있지만 근무표 기다리는 게 가장 그래서 간호사들한테는 베스트셀러가 근무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근무표 나오는 날만 굉장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인력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채워지다 보니까 제가 신규 간호사일 때보다는 근무 환경이 좀 좋아진 편이에요. 원하는 날에 2주 전까지만 수간호사 선생님한테 근무를 신청해두면 너무 많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연말이라든지 이렇게 좀 치열한 날 빼고는 웬만하면 다 어느 정도 반영이 그리고 여자 선생님들은 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휴관을 무조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코로나 19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또 2015년 지금부터 이제 5, 6년 전에도 한번 메르스 사태가 한번 있어서 물론 그때는 좀 길진 않았죠. 병동에서 근무하실 때 좀 다른 점이 좀 있나요? 그때하고 지금은. 코로나 이전에 메르스 사태를 한번 겪고 났더니 병원 측면에서는 병문안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 같을 때에는 병원에 누가 아프다, 먼 친척이 아프다 이러면은 시골에서 진짜 마을 단위로 이렇게 막 올라오시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병원에 몰려오시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위험하다라는 개념 자체가 메르스 이후에 좀 많이 갖춰졌어요. 보호자를 아예 그 1층 로비에서부터 제한하는 그런 제도가 생기면서 조금 더 쾌적한 병원 분위기가 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르스 사태를 겪고 난 다음부터는 좀 감염 관리에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예전에 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발맞춰서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대비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메르스 때는 이렇게 했었으니까 빨리 조금 비상사태로 전환이 되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갖춰졌고 이번 코로나19도 굉장히 길어져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또 이게 위기가 기회가 돼서 의료기관 측면에서는 보다 더 발전되는 그런 분위기로 이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환자 보호자들이 밥을 해먹었어요. 병원에서. 받아보면은 이쪽 방에서는 청국장 냄새 나고 저쪽 방에서는 좀 지지개 냄새 나고 그러거든요.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죠. 혹시 본인이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현재 하고 있는 일반적인 병동 말고 뭐 다른 병동에 가보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업무를 해보고 싶다든지 뭐 그런 게 좀 있나요? 지금 있는 병동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있었던 병동에서도 그렇고 신규 간호사가 오면은 프리셉터 교육 제도라고 해서 1대1로 트레이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8명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후배 간호사 교육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겼고요. 교육하는 간호사로 일을 하고 싶고 뿐만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분들도 상담 교육 간호사 이런 역할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교육적으로 좀 많이 관심이 있고요. 그거 말고도 행정 파트나 각종 부서에도 간호사가 꼭 역할이 필요한 부서들이 있어요. 다양한 부서에서 저희 숨겨진 역량을 발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약간 신규 간호사 프리셉터 얘기하셨는데 사실 뭐 병동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멘토링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내가 효율적으로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을 또 잘 활용해야 또 근무 시간을 제대로 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나요?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이 입사를 했을 때에는 가장 최근에 국가고시를 치고 왔고요. 가장 최근에 지식을 갖고 따끈따끈하게 배워왔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 지식은 저보다 더 많다라고 간주하고 존중하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은 그 의료 지식을 어떻게 실무에 적용하는지 그런 노하우라든지 요령 위주로 많이 가르쳐주고 있고 또 정말 이거는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부분은 내가 간호사를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는 스트레스 해소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소진되는 부분을 어떻게 내가 해소할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좀 더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일하다 보면은 병원 집행부라든지 아니면은 간호부의 윗분이라든지 해서 이렇게 바라는 게 좀 있잖아요. 뭐 월급을 더 올려달라든지 아니면 현재 쓰고 있는 OCS가 너무 불편하니까 개선을 해달라든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 기회에 아,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인력을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호사가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능력 있는 간호사도 많은데 부서마다 간호사가 꼭 필요한 부서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간호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월급은 정말 다달선이라고 오르면 오를수록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근무를 하겠습니다. 근데 말고도 좋은 부분도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자력병원이 언제까지나 뭐 롱런할 수 있게 같이 화이팅하면서 이렇게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원자력병원 간호사 선생님으로서 많은 활약 계속 잘 근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